이게 벌교 벌교 엄마가 벌교 아니야 벌교 순창이거든요 고양이 순천 껍데기는 빼야지 껍데기는 멧돼지도 그렇게 안 먹어 음식 분쇄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밥 먹는 맛이잖아 밥 먹는 게 아니라 불고기 맞아 맞아 이분 그렇지 맞아 고양이 고양이 여기서 이걸 안 해 야 반칙쟁이야 고마운 맛 고마 아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아 이제 좀 물을 좀 마셔야지 아 물을 좀 먹어줘야지 아 짜다 아 물을 느껴 에이 냉장고는 이거 하나 이제 거실에 냉장고 이제 김치 냉장고가 하나 또 있지 어디 있습니까 저쪽 방에 숨겨놨는데 김치 냉장고 쪽으로 어, 네. 김치 냉장고가 아, 따로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진짜 의상 다 김치 냄새로 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저 뭐 그냥 아니 이미 김치 냄새 나는데? 선생님 나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참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열어보세요. 네. 오 젓갈이 아유 알인데? 가리비 젓갈 가리비가 그 조개 아니에요? 빨리 떨린다 아 선생님 삼박이 가리비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가리비는 아! 근데 사실 가리비는 아! 알이 있네. 뭐지? 알뱅 가리비인가? 알뱅 엄마 가리비. 외국 축구수 이름. 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무슨 알이에요? 무슨 알을 섞으셨나? 오독오독해? 네. 와, 임마. 산거. 여기 너무 많은데 밥도둑이? 와. 게다 밥도둑이 이거 밥을 얼마나 해야 되죠 오늘? 큰일 났네. 와 이거 가리비죠. 와. 꽁치. 아닌가? 아니 종치. 그녀가 좋은 거. 꽁치 종치. 꽁치. 꽁치. 오. 아 이거 세 보인다. 아 이거 세 보인다. 세 보인다. 와. 와, 선생님, 물, 난 이 정도까지 소화 안 돼, 나도. 아무래도 이 소화 안 돼. 사실, 봐봐, 냄새만 맡아봐. 냄새가 세지 않아. 이 꽁치가 얼마 안 된 거라 그랬지. 이게 꽁치가 꼭 사과야 돼. 사과 가지고 다져서 양념을 해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 냄새가 생각보다 안 비려. 이게, 그치? 어? 꽁치 거의 찐 정도인데요? 어. 그 냄새는? 이게 삭으면은 말이야 여기 다 떨어진다고 이게 그 가시까지 다 먹는 거잖아요 꽁치가 아, 이렇게 다 떨어져 이렇게 이야 네. 이렇게 떨어지면 요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밤에 넣어가지고 얘 요것만 먹어 요것만 먹어 끓침이 없네 맛있어요? 섞여가는 과정이 맛이 과정이 네 맛있어요 삭히는 삭혀지는 맛이 있는데 너 팍 삭으면 진짜 네 저는 지금 좀 세더라고요 아 이게 너 미각은 있지? 아니 이게 섞여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그 우리 그 아까 그 꽃게 간장게장 먹을 때 약간 떨떠름한 부분 있어요 그 맛이 나요 아지 별로 안 짠데요? 호다리 같은 그런 맛 나요 맛있는데? 야, 너 그 약간 여기 물탕에 열탕에 있는데 시원하다고 들어오는 아빠 같다, 야. 빨리 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웃어. 아, 시원해, 들어와. 뭐가 시원해, 뜨겁게 해. 왜 시원하다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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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상. 그치? 야! 안녕히 여기 오셔야 돼. 저기 사진 누구 누구 누구인데? 얘? 야 얘는 왜 빼? 저 도망가고 싶어서 나 중간 중간 앞으로 아니 현중 내가 현중이 자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현중이가 재치는 현중이가 진짜 너무 웃겨? 가물음은 얘가 말이야. 네 지금 저는 이제 중간 단계로 승진한 거죠. 호정 형이 내려오시고. 떡! 지원! 떡! 짱! 자셔, 자셔. 진짜? 떨어지면 뭐 어떡하라고? 내가 먹을 수 있어. 떨어지면 먹었잖아. 떨어진 건데요. 죄송합니다. 떨어진 건데요. 아니야. 그래. 아니잖아. 응?
선생님.